최근 MZ세대 사이에서 탕후루 열풍이 불고 있는 가운데 서울 강남에 위치한 탕후루 가게 구인 글이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지난 3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남역에 있는 탕후루 가게 월급 수준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습니다. 글쓴이가 공개한 구인 글에 따르면 강남역에 위치한 탕후루 가게의 월급이 375만 원이라고 기입돼 있습니다. 그런데 주 6일 근무 조건에 근무 시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인데요. 하루 총 12시간씩 근무한다고 계산했을 때 시급은 약 13,000원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약 3,000원가량 높습니다. 이 구인글은 처음에는 높은 급여로 주목을 받았지만 이후 네티즌들 사이에선 근무 시간이 말이 안 된다. 요즘 탕후루 없어서 못 판다고 하더라. 강남역 정리면 바빠서 앉을 시간도 없다. 현장 근무 수당 및 주휴 수당 생각하면 최저 시급 수준이다라며 비판의 여론이 형성됐는데요. 실제 근무 시간이 일반 직장인의 거의 2배 이상인 데다가 올해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최저 임금이 201만 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 임금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누리꾼이 꽃이와 물티슈가 가득 쌓인 강남역점 사진을 공개하며 아르바이트 하지 말라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탕후루는 중국의 대표적인 길거리 음식 중 하나로 딸기, 귤, 블루베리 등 각종 과일을 꼬치에 꿰어 설탕과 물엿을 입혀 부친 전통 디저트입니다. 최근 SNS를 통해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MZ세대 사이에서 인기 디저트로 자리 잡았습니다. 인기에 힘입어 탕후루 전문 프랜차이즈 매장도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한 탕후루 체인점 수는 5개월 만에 6배로 늘어날 정도입니다.